안녕하십니까. 영어대장 티처 킴입니다. 오늘은 89번과 90번 지문 살펴보겠습니다. 자, human societies죠. 인간 사회예요. 인간 사회들. 그리고 동사는 여기 뒤에 있네요. have been generally opposed to예요. 여러분, be opposed to가 무슨 뜻이에요? be opposed to는 그냥 한 단어로 oppose예요. 반대하다입니다. 자동사로는 object to가 됩니다. 예, 이게 다 똑같이 반대하다예요. 그래서 인간 사회들은 일반적으로 반대해 왔다는 것입니다. 뭐를 반대해 왔을까요? Freedom of thought죠. 사상의 자유. 자, 그리고 5월 나왔는데 여러분 5월이 뜻이 세 가지가 있어요. 또는 다 아시죠? 또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지 않으면이 있죠. 주로 명령문에서 쓰일 때 명령문 다음에 이어지는 or 그리고 주어 동사 나올 때는 그렇지 않으면, 그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즉, 예, 즉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 내용을 부연 설명할 때이 or을 많이 쓰죠. In other words도 이것도 즉이죠? 그러니까 or을 강조하려고 쓴 거죠. 자, 사상의 자유에 그 반대해 왔고, 예, 또는 즉, 다시 말하면, 이 새로운 생각, 그쵸? 즉, 다시 말하면, 새로운 생각들에 반대해 왔어요. 그죠? 이것도 파란색으로 해줄까요? 예. 이게 지금 거의 동격 개념으로 두 개가 같이 나온 거죠. 자, 그리고 괄호를 우리가 해석을 안 했죠? 괄호 나 있는 내용을 보시면 뭐예요? There are some brilliant exceptions. 아주 찬란한 예외가 있기는 하죠. 예. 그런데 이제 일반적인 인간 사회는 일반적으로 사상의 자유, 즉 다시 말하면 새로운 어떤 생각들, 사상들 여기에 반대를 해왔습니다. 자, 그리고 it is easy to see why예요. 이거 가주어죠? 진주어가 to see죠? 이유를 아는 것은 쉬워요. 이유를 아는 것이 쉽답니다. 자, 그럼 이제 그 이유가 나오겠죠? The average brain이죠? 그러니까 보통 사람의 뇌예요. 보통의 뇌는 이 자연적으로 게을러요. 그리고 뭐 하는 경향이 있습니까? tend to 부정사로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죠? 뭐 하는 경향이 있어요? take the line of least resistance. 그러니까 최소한이죠, 리스트는. 최소한의 저항선을 취하는 경향이 있어요. 최소한의 저항선을 취하는 경향이 있다. 자, 그리고 이 정신세계는요, 누구의 보통 사람들의 정신세계는 consist of죠. 예. consist of는 뭐예요, 여러분? 뭐뭇으로 구성되다죠. 뭐뭇으로 구성되다. consist는 제가 여러분 그 뒤에 전치사에 따라서 의미가 많이 달라진다고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아요. consist in은 뭐뭇에 있다가 되겠죠. 있다. 그리고 consist 다음에 with를 쓰게 되면 뭐뭐와 일치하다가 뜻이 됩니다. 뜻이 다 다르죠? 예, 근데 consist of죠, 여기서는. 뭐뭇으로 구성되다. 보통 사람의 정신세계는 뭘로 구성돼요? 신념으로 구성이 되죠. 어떤 신념입니까? 위치 이하가 꾸며주죠. 그가 받아들였던 신념이죠. 뭐가 없이. 질문하는 것 없이 받아들였던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지금 belief를 첫 번째 형용사절이 꾸며주고, 자, 그 다음에 end 다음에 두 번째 형용사절이 또 꾸며줍니다. 예, 이게 지금 다 어디에 연결되어 있다? 이 belief를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수식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신념이라는 건 뭐냐면, 바로 그 보통 사람이 질문하는 것 없이 그냥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신념이고, 그리고 또 어떤 신념이냐면, 그 보통 사람이 아주 견고하게 Be attached to죠. Be attached to는 뭐예요? 뭐뭇에 애착을 가지다입니다. 원래 attach가 무슨 뜻이죠? 어디에 붙이는 거잖아요. 근데 어디 어디에 붙여지는 거니까 뭐뭇에 애착을 가지다예요. 그러니까 그 보통 사람이 아주 견고하게 애착을 가지게 된그 신념이에요. 이 신념으로 보통 사람들의 정신세계가 구성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 보통 사람은 본능적으로
Be hostile to죠. 뭐뭐에 적대적입니다. Anything, 어떤 것에 적대적인데, 근데 그 어떤 것은 또 뭡니까? Which would upset. Upset은 뒤집어 엎는 거죠. 전복시키는 겁니다. 뭘 전복시켜요? The established order. Establish는 확립되어진 거죠. 이미. 확립되어지고 구축되어진 겁니다. 구축되어진 order, 질서죠. 뭐에? 이 친근한 세계에 이미 확립되어진 질서를 어지럽히거나 뒤집어 엎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 어떤 것이든지 본능적으로 적대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 보수적입니다. 보수적. 네. 보수적이에요. 그래서 그냥 제 느낌인지 잘 모르겠지만은 어느 나라든 이 보수가 강한 것 같아요. 보수적인 그러한 부분들이. 예, 그래서 그냥 이렇게 안정적이고 이런 걸 좋아하지 막 전복시키고 뒤집어 엎고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89번에 있는 내용 살펴보았고요. 우리 이제 90번 가겠습니다. 90번. 야, 우리 벌써 90번까지 왔어요. 90번. 아, 이제 90번까지 왔는데 저는 지금 오른쪽 얼굴이 좀 마비가 돼갖고 계속 지금 말이 잘 안 나옵니다. 말이 잘 안 나오는데도 열심히 강의를 찍고 있네요. 90번은 우리가 이제 앞에서도 한번 다루었던 저자인데 오토 제퍼슨이라고 문법학자죠. 문법학자. 아주 탁월한 학자입니다. 그리고 이 90번 문장은 지금 한 문장이에요. 예, 이게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도 잘 한번 따라와 보세요. 한번 여러분들 이거 지금 포즈 버튼 누르시고 한번 이거 해석을 해보세요. 해석이 제대로 되는지. 요 정도 글을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읽으실 수 있으시면 뭐 어려운 원서 있잖아요. 원서, 영어 원서. 그런 뭐 철학이라든가 인문학 원서들을 아마 편안하게 읽으실 수 있을 정도가 될 거예요. 요 정도 글을 읽으시면. 자, 그럼 90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is로 시작한다는 거 보이시죠? 그럼 저기 뒤에 to 부정사 또 보이네요. 예, 그러니까 represent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뭔가를 표현하고 설명하고 나타내는 거죠. 그쵸? 자, 나타내는 것이 뭐였다? 나의 뭐였어요? 노력이었다죠. 노력. 어디에서? 이 작품에서. 그러니까 이 작품에서 이 represent, 나타내는, 무언가를 나타내는 것이 나의 노력이었다. 이 작품에서. 여기까지 먼저 해석을 하고 이제 뒷부분을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리프레젠트가요. 용례를 갖다가 어떻게 썼냐면 리프레젠트 A as B의 형태로 썼어요. 그래서 A를 B로 나타내다, 표현하다, 설명하다죠. 그런데 이 B에 대한 내용을 이 사람이 나레이 법비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레이 법비로 해서 but, b2, 이렇게 이제 글을 써 봐요. 예, 그래서 a를 b가 아니, b1이 아니라 b2로 설명하는 거예요. 이제 그 어법 사항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다시 위로 올라가서 자, 영문법을 어떻게 나타내요? 일단 여기 보시면은 not이 보이시죠? not, 그죠? 예, 그러면은 밑에 but이 있겠죠? 예, but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not a가 아니라 but B로 영문법을 설명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not A부터 보시면은 뭐로 영문법을 설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As a set of. A set of 하면 1년의 정도가 되겠네요. 1년의 stiff dogmatic precept예요. Stiff는 뭐예요? 경직된 거죠. 경직된 거고 dogmatic 하게 되면은 dogma가 뭐예요? 무슨 교리, 뭐 이런 교조적인 이런 뜻이거든요. 여기서는 독단적인이라고 여러분 알아두시면 됩니다. 독단적인 프리셉트. 이거는 이제 교훈, 계율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영문법을 어떤 경직되어 있는 독단적인 어떤 규칙 같은 걸로 제시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독단적인 경직된 규율로서의 영문법을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한번 더 해줍니다. 자,
바로 그 계율에 따라서, 그죠? 그 계율에 따라서, 앞에 있는 거 받는 거니까 이게. 그 계율에 따라서 어떤 것은 올바르고, 그리고 다른 것은, 여기 지금 비동사 생략돼 있죠? 아가? 다른 것은 절대적으로 잘못됐고, 라는 그런 판단을 하는 경직된 아주 독단적인 계율, 일련의 계율이 아니라 영문법을 뭘로 이제 제시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나오겠죠? 바로 something인데 살아있고 그리고 발전하는 무언가로 경직되고 아주 그냥 틀에 딱 갇혀있는 그게 아니라 살아있고 발전하는 something, 무언가 어디 아래에서? Under continual fluctuation 또 undulation, 자 계속적인 변동이에요. 이거 뜻이 변동. undulation은 파동입니다. 그러니까 변화가 있다는 거죠. 지속적으로 언어는 변화합니다. 예, 그래서 최근에 제가 보니까 이 관계대명사에서도 보면은 관계대명사에서 그 사물일 때, 그죠? 사물이랑 사람일 때가 있고 주격이랑 목적격일 때가 있으면은 사물일 때 주격이면은 뭘 써요? 위치 쓰죠? 목적격일 때도 위치 쓰죠? 그런데 사람일 때는 주격이면 후 쓰죠? 목적격일 때는 훔 쓰죠? 얘는 같은데 얘는 다르죠? 근데 요즘에는 요 목적격도 후로 쓰더라고. 예, 이렇게 바뀌어가요. 이게 훔, 훔, 이거 발음도 좀 이상하잖아요. 막 입술이 닫혀져야 되니까. 근데 후, 위치 이런 거는 되게 발음이 편하게 되는데 차라리 후로 이렇게 통일해서 쓰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바뀌어 가더라고요. 영문법이.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의 그 아주 사소한 예이지만 언어라는 것은 그런 어떤 fluctuation이랑 undulation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일어나고 있고 그 안에서 발전하고 살아 움직이는 무언가가 바로 영문법입니다. 예, 그렇게 제시를 한다는 거예요. 이 오토 제퍼슨이. 그리고 이 something을 동격으로 또 받아요. 예, 동격으로 받습니다. 얘를. 그리고 또 뭘로 제시를 하냐면 that is founded on 어디 어디에 그 세워지다죠. founded는 세워지다. 그러니까 토대를 둔다 이런 의미로 볼 수도 있겠죠. 과거의 토대를 두죠. 그렇죠? 예. 그리고 준비하죠. 뭐를 위한 길? 미래를 위한 길을 준비하는 그러한 something이에요. 과거는 어떤 기초가 되겠죠, 그죠? 그리고 나서 그 기초에서만 머무르는 것은 스티브 도그마틱 프리셉트겠지만 그 과거에 머무르지 않고 여러 그러한 발전을 겪는 것이 바로 이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또 동격이에요, 이게. 또 something 나왔네요. 또 어떤 것으로 제시합니까? 언제나 일관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완벽하지도 않는 거예요. 자, 또 나레이 버피가 이 안에 쓰였죠. 그리고 진보하는 거고, 그리고 이 perfectible 완전하게 될 수는 있는 거죠. 진보해서 그래서 완전하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러한 어떤 것으로 제시를 하는데, 즉 한 단어로 뭡니까? 그게 인간적이다. 와, 이거 참 멋있는 말이네요. 잉글리시 그래머가 뭐 같다는 거예요? 잉글리시 그래머가? 예, 그렇죠. is human. 인간적이라는 거죠. 영문법이 왜 인간적일까요? 영문법을 사용하는 사람이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인간이 사용하는 도구가 바로 영문법이기 때문에 영문법에도 인간적인 특징이 있다는 거죠. 예, 아주 좋은 내용인 것 같아요. 고정된 문법이 아니라 살아서 변하는 그러한 문법이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인간이 사용하기 때문에 인간적이기 때문에 라는 글입니다. 너무나 좋은 글이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